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느타리버섯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구니에 받쳐놨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비만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 버섯에 들어갈 야채인데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짜투리 야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근하고 양파하고 쪽파입니다. 소고기는 손질이 다 되어 있는데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느타리버섯 볶음에 들어갈 양념으로 진간장하고 소금하고 들기름하고 마늘하고 후추하고 올리고당 있으면 됩니다. 소고기 밑간을 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만 들어갈게요. 마늘 반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입니다. 후추 좀 넣어주세요. 도물도물해서 밑간을 좀 해주세요. 손질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버섯을 밑둥을 비스듬히 이렇게 밑둥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버섯을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모든 버섯을 이렇게 다 찢어줍니다. 버섯 손질이 끝났습니다. 양파 반 개하고 당근 손질했는데 쪽파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채 손질 끝났습니다. 팬에 예열을 하고 밑간한 소고기부터 먼저 볶아줍니다. 소고기는 3분의 2 정도만 익으면 옆으로 밀어내고 버섯을 넣도록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버섯을 다 넣어줍니다. 소울하고 같이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소금으로 버섯 간을 합니다. 후추도 좀 넣어주세요.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굉장히 입맛이 자극하네요. 여기에 파하고 양파하고 당근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볶아냅니다.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더 볶아 올려주세요.
소고기 느타리 버섯 볶음이 완성입니다. 한 접시 담아낼게요. 부산아지 매표 소고기 느타리 버섯 볶음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버섯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